가장 존경하는 12만 양평 국민 여러분,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양평군수 정봉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629명이 확진되었으며, 지난 2월, 3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일 확진 인원이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군 역시 지난 11월 30일 누적 11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12월 1일부터 나흘 만에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된 확진자 대부분이 계군면 일대에서 나와 계군면민 여러분들과 그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을 포함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에 감염 사례가 공공장소보다는 가족 또는 지인 간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방효과가 공인된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어렵게 지켜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이지만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마스크 쓰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지인들과의 모임, 특히 이웃 주민과도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일상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감기와 유사한 발열, 기침, 콧물 또는 후각, 미각 손실 등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지키고 또한 우리 양평군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양평군 전 공직자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앞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양평군수 정동균 드림. 고맙습니다.